안녕하세요. 예빌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새총 바디를 만들어 볼 참인데요. 독일의 유명한 새총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Really a nice design. I call it the hammerhead because it looks like two hammerheads here. And it's a very ergonomic. This means that normally in an uninjured hand.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뭐 독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얼 해머? More hammer, more hammer, more hammer. 독일어 잘하시는 분은 발음 기호 좀 보내주세요. 발음 기호. 독일어가 어렵네. 사람 이름도 못 읽겠어. 예. 요 디자인을 토대로 자작 합판을 자르고 붙여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자 요 단계까지 왔어요. 좀꽤 두께가 있죠. 요번에는 움켜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좀 그립을 좀 이렇게 넓게 세로로 좀 넓게 이렇게 가졌어요. 단궁파지 식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움켜 잡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 쏘듯이 그래서 총의 손잡이하고 좀 유사한 형태가 될 건데 15T 자작합판을 4겹을 붙였으니까 60mm가 되겠네요. 전체 두께는 60mm 정도 되겠네요. 그래, 이게 이 디자인의 특징이 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고무줄이 연결되는 이 부위가 손하고 굉장히 가까워요. 납작하게 가까워 가지고 쏠 때 이 거리가 멀면은 상대적으로 손에 받는 부하가 크겠죠. 그래서 힘이 많이 들 건데 가까이 있으면은 힘이 적게 들겠죠. 상대적으로 당겼을 때. 그러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손을 다칠 또 우려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렇게 위에서 탑뷰로 보면은 넓은 요런 면이 나올 건데 이게 손 잡는 이 부위를 보호를 해요. 재단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요런 지금 현재 라인을 제가 다 잡아 놨는데 이거 라인은 잡는데 이 곡면에다가 라인 잡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 지금 라인은 겨우겨우 잡았는데 요런 식으로 지금 요 라인대로 지금 한번 재단을 해서 또 잘라낼 거예요. 잘라내면은 손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은 손을 다칠 수 있는 이런 부위들이 이렇게 넓은 면으로 보호를 받아요.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리가 고무줄이 연결된 부위가 손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비해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. 어떻게 이렇게 덩치도 크신 분이 이런 깜찍한 디자인을 냈을까? 제가 개발한 그 새로운 디자인의 새총도 있지만 기성품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지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보면서 그걸 좀 체감을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. 이건 보면은 TTF 방식도 아니고 넘겨 쏘는 방식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뭐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새총을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세요. 제가 새총 입문한 지 며칠 되질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요즘 새총에 또 빠져가지고 쭉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에는 램본이라 그러나 램본 스타일 그립도 두껍고 굉장히 막 무깎이하게 생겼더라고요. 무식하게 생겼던데 슬림하고 예쁘게 라인이 잘 빠진 요런 타입을 또 만들었으면 또 우락부락한 또 무깎이한 스타일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되니까 그거는 뭐 다음 버전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. 지금 요번에는 좀 라인이 예쁜 여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라인이 예뻐 가지고 제가 이번 바디를 제작을 또 하게 됐어요. 자 그러면은 이걸 재단을 하고 샌딩을 해 가지고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출발.
본격적인 전문가용 새총 만들려고 이게 뭐지? 로터리 커터? 전혀 뭐제 생전에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던 로터리 커터를 써보네요. 피자 자를 때는 한번 써봤던 로터리 커터를 또 구입을 하게 되네요. 예, 그래가지고 지금 예, 택배로 날라온 거 개봉을 하고 리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고무줄이 안 왔네. 같이 와야 되는데 고무줄이 같이 오면은 고무줄 파우치에 고무줄 제작하는 영상을 남겨볼 건데 예, 아 이렇게 왔네요. 지름이 몇 미리가 좋은지 잘 몰라서 다른 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뭐한 45mm 정도를 쓰더라고요. 날이 들어가 가지고 있네. 자, 요거를 뜯어 가지고 뭐 영상으로 봐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새로운 도구를 하나 획득을 했으니까 전문가가 사용하는 고무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가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. 거의 뭐 새총의 형태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?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라운드를 잡는
갈고 다듬어서 독일 세총 아저씨의 작품 무얼해머 바디를 완성을 했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갈고 다듬으니까 예, 매끈하고 예쁘죠. 예, 한쪽만 이렇게 고무줄을 한번 달아봤어요. 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새총 다리에 가운데 걸쳐가지고 이렇게 당겨지는 거에 비해서 요거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. 이 고무줄 폭이 넓은 고무줄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새총 다리가 그 안으로 고무줄이 새총 다리를 감싸지듯이 이렇게 감싸지듯이 이런 식의 당겼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제가 TTF 만들 때는 TTF나 넘겨서는 식을 만들 때는 다리 안쪽으로 고무줄이 얹혀가지고 있었거든요. 얹어서 사용됐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얹어져 있었죠. 이런 식으로 얹어져 가지고 있었는데, 무어해머 타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고무줄이 다리를 감싸요. 감싸 가지고 요런 식이 되더라고요. 어떤 분은 만든 걸 보니까 다리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둥글게 곡을 유지하면서 고무줄이 감싸는 그런 형태도 있고, 어느 게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. 처음에 두 가지로 디자인을 했었는데, 전체적으로 곡을 줘서 감싸는 그런 형태하고, 약간 이렇게 평평한 다리 위에 고무줄이 감싸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디자인을 했었는데, 제가 그 독일 아저씨 유튜브를 보니까 원본 자체가 이런 타입이더라고요. 될수 있으면 원본을 좀 지켜보려고 최대한 원본에서 모양을 갖다가 좀 카피를 좀 했어요. 디자인이 예뻐가지고.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알려져가 있고 널리 사용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탐구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직접 구매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모양을 눈으로 좀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게 무얼해머라고 하는 디자인이네요. 이게 특징은 뭐냐면은 손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요.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이 표면이 굉장히 얇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다리만 가늘면은 이 강한 힘을 갖다가 지지하지 못하니까 약해지겠죠. 약해지는 거를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, 탑뷰로 봤을 때, 이렇게 넓은 면적이 이큰 힘을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뒷면이나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얇고 슬림한데 탑에서 보면은 이렇게 넓어요. 넓어가지고 힘은 어차피 수평으로 힘을 받는 거니까 엄청난 지지를 갖다가 보일 수 있겠죠. 자,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총의 손잡이 같은 그런 형태. 이게 손가락을 벌려 잡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움켜 잡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또 특이할 만한 게이 아저씨가 쏠때 새총을 쏠때이 자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45도라 그래야 되나? 뭐 이런 각도로 쏘시더라고. 이런 각도로 쏘시더라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
이쪽 다리 기준으로 수직을 두고, 한쪽 다리, 이쪽 다리 기준으로 수직을 두고, 겨냥해서 쏘는 게 아닌가. 고무줄이 도착을 하면은 연결해서 한번 뭐또 테스트를 해볼 건데,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이 드네요. 다른 분들 또 물, 해머 타입으로 쏘는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45도, 대체적으로 45도 각도를 두고 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쏘는 자세도 이렇게 많이 당겨가지고 뒤쪽에서 넣는 그런 식으로.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 깃대기를 자꾸 때려서 깃대기를 자꾸 때리길래 이런 식의 쏘는 자세는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. 그는 뭐또잘 쏘시는 달인 분들한테 맡기고, 잘 쏘시는 달인 분들은 잘못 오시던데, 이렇게 하니까 깃대기를 그냥 바로 강타를 하는 바람에 기겁을 하고, 예, 저는 그냥 활 시위 당기듯이 활 시위 당기는 그런 마냥 그렇게 쏘려고 합니다. 뭐 제가 새총을 만드는데 재미를 붙인 거지, 뭐잘 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 예쁘고, 정확도 높고 효율 좋은 새총을 만들어 보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냥 좀 간편하게 쏠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이게 45도로 발사를 쏠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파우치를 잡는 형태를 TTF나 뭐 넘겨쏘는 식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쏘았는데, 실제로는 손은 약간 이렇게 세우는 식이 좀 손목에는 좀 부담이 덜 가더라고요.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눕혀서 쏘고 손은 세우고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한번반 정도 꼬여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타겟이 조금 변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손은 약간 세우는 게 편한데 이거는 눕혀서 쏴야 되겠고, 이게 조금 애로점이 있었는데, 요 같은 경우는 45도로 이렇게 쏘니까 두 가지를 좀 절충해 가지고 할수 있겠더라고요. 이거는 45도, 그러니까 45도로 이렇게 하니까 파우치를 잡는 거는 수평을 안 잡고 약간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쏘니까 손목에 부담도 없고, 얘하고는 또 맞아요. 또 45도, 45도니까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니까 또 맞더라고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자세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45도가 되고 눈은 이렇게, 얘는 수평이 아닌 약간 기울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제 타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쏴보기 전이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, 쏴보고 뭐영 그냥 뭐 이상한 데 갖다 맞으면은 퇴출되겠죠 이게. 근데 뭐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. 뭐제 실력보다 얘가 알아서 잘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믿고 믿어 봐야죠 뭐. 그렇게 해서 요런 디자인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. 또 스탠다드형하고 미니 타입이 있고, TTF 무어 해머 요 타입이 있고, 다음 버전은 또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, 뭐 램본 스타일, 좀 무각개하게 생긴 램본 스타일 또 바디를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쭉 한꺼번에 고무줄을 다 연결해가지고 다한 번에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과연 어떤 기능들이 각각의 바디에, 고무줄은 어차피 같은 거 쓰니까 고무줄의 역할은 아닐 거고, 물론 강도라든가 뭐 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
또뭐 달라지는 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둘째로 넘기고 바디가 어떤 바디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어느 게 제게 또 맞는 타입인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해머 요 바디는 이렇게 완성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렘본 스타일로 제작을 하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